전 세계 리더들은 왜 피터 틸에 주목하는가? 아, 근데 피터 틸이 누구예요? 아니, 피터 틸을 몰라요? 제로 투 원. 어, 나도 몰랐네. 아, 페이팔 사단에 일론 머스크도 같이 창업했던 사람이고 페이스북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거의 첫 번째로 외부 투자를 했던 벤처 투자자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죠. 네, 이런 대단한 분의 전기가 새로 나왔습니다. 나이 많아요, 이분이?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아, 이럴 때마다 좌절해. 김프로가 좌절하도록 만든 책 피터 틸. 지금 바로 서점에서 피터 틸을 만나보세요. 증시에 각을 대기 전에 피터 틸의 책이 새로 나왔군요. 네. 야, 정프로는 광고의 태가다. 왜요? 사실 이 광고 이 프로랑 나랑 살짝 했다가 네. 미흡해서 정프로가 약간 좀 친 거잖아. 광고 살아버리네. 살았습니까? 어, 살아버렸어. 자, 요 책입니다, 요 책. 네, 그 책은 뭐 피터 틸에 대한 전기 같은 건 거죠. 평전이라고 하죠. 피터 평전. 틸 평전. 굉장히 투자 쪽에서 유명한 분인가 봐요. 벤처 투자의 대가죠. 아, 우리 한국에도 4, 5년 전에 한번 왔었죠. 제로 투 원이라는 책도 굉장히 히트를 했었고. 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의 피터 틸.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신한금융 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저 벤처 투자는 잘 나가다가 거의 못했는데. 네. 자, 오늘 바빠요. 바쁘다. 네.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 맞네요. 예. 네, 일단 맞습니다. 연준 나왔잖아요. 속도감 있게 갑시다. 그 앞선 뉴스에서 제가 오늘 처음 뉴스를 들었는데 앞선 뉴스에서 상당 부분 많이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종합평가를 할 때 종합평가를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트리거에 손을 갖다 댔다. 연준 의사는 트리거를 땡겼는데 시장은 손을 갖다 대기만 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트리거를 방아쇠잖아요. 네, 방아쇠를 땡기진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준은 실컷 했는데 할 만큼 했는데 비둘기도 아니고 그냥 왕비둘기 나왔다고 지금 연합인포에서는 왕비둘기의 주연이 왕비둘기. 예,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그러니까 그 연준은 말이... 연준이 그야말로 곽 부장의 전매특허인 뽐뿌지를 해주었는데 엄청 뽐뿌했죠. 네? 네, 그렇죠. 안 받아먹었어? 그렇죠. 시장은 오히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예상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로. 그렇지. 예, 그것이 그 이미 상당 부분을 녹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녹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시장이 너무 빨리 가버려서.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뽐뿌면 진짜 굉장히 많이 갔을 수 있는. 아, 그러니까 베스트 시나리오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예상보다 더 많이 갔으니까 네. 예, 그래야 되는데 시장은 좀 무덤덤했고 오히려 미중 무역 관련해서 훨씬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유럽 문제가 또 애매하게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종합평가를 해보면 왜 트리거에 손만 얹어놨다라고 보냐면 그 유로 지금 달러 약세는 오늘 분명하게 나타난 건 맞아요. 그래서 주요 통화 대비 한 0.6% 내외로 약세를 보여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럽 유로화가 강세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유로화 대비 강세가 그렇게 크게 시연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맛이 제대로 다 안 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첨가물이 하나 덜 들어간 상황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이 좋아서 유로화가 달러 약세 확 되는 건데. 네, 달러 약세 확 되면 네. 트리거 땡겨졌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트리거에 손만 얹어놨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 이게 유로존이 예. 우리는 지금 자꾸 미국, 중국, 이거 북한 이런 거 신경 쓰니까 네. 유로존이 체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글로벌로 보세요. 2위 경제 블록이라고 이게 지금 맛이 가고 있으니까 뭔가 자꾸 안 맞는 거야. 지금 곽 부장 얘기도 어제 연준에서 그 정도 비둘기 했으면 주식도 오르고 또 하물며 이 미국 달러 인덱스 확 떨어져야 네, 된단 말이야. 확 떨어져야 돼. 근데 더 안 좋은 놈이 있는 거야 유로존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딜 내려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면 예를 들어 정말 좋은 호재가 나왔어요. 근데 시장이 별로 미국 시큰둥해.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시큰둥해집니까? 아니면 호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는 안 올랐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빵 이렇게 오르게 되느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달러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달러 얘기를. 그러니까 신흥국 투자의 여부를 갈라치게 하는 가장 큰 그 모멘텀은
달러라는 거죠. 달러 약세가 지금 됐고 이러다가 앞으로 달러 약세가 더 되겠네. 이러면 달러를 보유하는 사람들이 달러 보유를 계속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국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달러 보유가 엄청나게 많은데 달러를 배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달러만 갖고 있으면 그냥 안고 자빠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훨씬 더 공고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미국 중시 아니라 오히려 그 신흥국 쪽으로 저기 밸류 싼 신흥국들이 의외로 많아 하면 튀어나가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을 중국에서 좀 보여줬던 것이고 그다음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부분들이 아직 완성체가 이제 첨가물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럽 상황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메이 총리가 6월 30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제안할 것이다 라고 한 건데 유럽 의회에서는 그동안에 했던 조약 내용에 대해서는 바꿀 수 없다. 근데 어쨌든 뭐 받아줄 것 같긴 한데 유럽 의회 선거가 5월 달에 있는데 이 유럽 의회 선거를 영국에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또 복잡한 내용들이 또 속에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럽 문제가 계속 걸려 있어갖고 계속 목에 걸려 있는 가시처럼 걸려 있고 가시가 두 개나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 문제가 하나 걸려 있고 미중 무역 관련이 계속 걸려 있는 거죠. 계속 이랬다 저랬다. 예. 그러니까 통쾌하게 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트렌드상으로 지금 달러가 약세 쪽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 시각을 이런 불안한 원래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말 공포의 자기장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네. 공포 쪽에 훨씬 더 눈이 자꾸 가지만 그러나 조건들은 분명히 그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는 조건들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조성된 건 분명하다. 네. 연준이 네. 일단 기본을 네. 깔아주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죠. 네. 이게 사실. 그냥 바뀐 게 아니라 드라마틱하게 바뀐 거예요. 네. 연준이 작년 12월에 비하면 네.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파월이 작년에 그 파월 맞아?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렇게 해야 할 건데 작년에 왜 그랬어?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확 뒤집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가 12월 달이냐, 그것까지 땡길 것이냐 했는데 그것까지 땡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이 풀어줬던 것이고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이 풀어져준 거냐 하는 것은 채권시장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어제 채권금리 폭락했더만요. 예, 그러니까 채권시장 급등. 예, 급등을 했죠. 가격 급등. 예, 가격 급등을 했죠.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10년물이 2.6대였지 않습니까? 예. 2.525예요. 와. 많이 빠졌어요. 엄청 빠졌네. 네. 엄청해요. 네. 엄청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채권을 생각할 때 채권은 이게 마진이 작잖아요. 네. 그 이자율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천만 원 1억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왜 장래시장이 없고 장애시장이 훨씬 더 크냐. 몇백억 단위 이상으로 다 거래가 되죠. 아니 한 개가 100억이라니까. 네. 예를 들면 채권 거래하잖아. A기관과 B기관 중간에 증권사 있어요. 아예 차님 한 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100억이고 아이고 크게 돌았네. 다섯 개요? 예. 다섯 개 팔아주세요. 그럼 500억이야. 기본적으로 그렇게. 네, 그러면 미국 채무는 훨씬 더 싸이기가 크겠죠. 네. 그러니까 뭐 0.1% 아, 미국 채는 저 100만 달러 기준으로. 100만 달러 기준으로. 100만 달러. 근데 1밀리언 기준으로. 그 거래량이 훨씬 더 클 거 아닙니까? 1밀리언. 예.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움직였다는 건 예를 들어 수백억 들고 있는 사람한테 이 정도 움직였다는 건 굉장히 큰 폭의 움직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채권시장은 그걸 반영을 한 거예요. 지금 네. 얼마나 비둘기였는지에 대해서 채권시장은 그대로 반영했는데 주식시장은 두 가지예요. 목에 걸려있는 가시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올라왔던 것. 그것 때문에 못 올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동안에 올라온 폭이 그러니까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거의 근처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 전고점을 생각해 보시면 작년 전고점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았던 게 미국 시장이었고 그리고 랠리가 초장기 랠리였었으니까 그 근처에 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가격을 회복했던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시장은 하방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열어놔야 된다 막 이런 말씀드렸던 게 미국 시장이 나빠서라기보다 너무 많이 올랐고 타국에 비해서 그 오르는 폭도 굉장히 가팔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몇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미 성장률 2.3에서 2.1로 내렸고 인플레이션도 1.9에서 1.8 뭐 이런 거는 무난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인내하기 아주 인내하기 좋은 시간. 아주 좋은 시간. 이런 그냥 있겠다는 얘기지. 예예 예, 예. 예. 그리고 2020년도에 한 번 정도 추가 금리 인상할 것인데 네. 이건 이제 안 믿죠. 시장이.
그거는 그때 가서 와야죠. 그때 봐야지. 내년 문제인데. 그럼. 네. 당장 올해 안 올린다는 뉴스가 중요한 거지. 내년은. 네.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도 당장 오늘 일이 중요한데 뭐. 네. 근데 여기에 근데 그러니까 시장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큰 뉴스에 의외로 굉장히 덤덤하게 마무리됐고 오히려 이제 페덱스의 분기 실적 하락 여기에 주목을 했고 BMW도 비용 감축 계획 발표를 하니까 자동차 네. 미국의 자동차 주식들도 상당히 빠졌고 그다음에 그 이 금리가 떨어지니까 은행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2%대 급락을 했습니다. 자, 금리 떨어지면 은행 주식 왜 빠집니까? 보유하고 있는 마진이 앞으로 축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NIM, 네. NIM이라고 네. 하죠. 네. 네. 순이자 마진이 마진이 축소되죠. 축소되니까. 은행 근데 한 오늘 보면서 나스닥이 보합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나스닥 중에서 FANG 주식들이 크게 올랐더라고요. 좋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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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 그게 보면 눈에 띄더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는 같지 않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사실 뺨을 한 대 딱 맞았어요. 근데 뺨을 누가 때렸지? 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25포인트까지 빠지던 게 예. 다 올려서 끝냈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는 선물이 외국인 선물이 6천 계약까지 장중에 쭉 매도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그게 거의 700 계약 매도까지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 체력이 진짜 약하구나 지금 시장이 선물 6천 계약 나온 거 적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거에 따라서 그대로 떨어졌다 그대로 올라오는 시장이니까 프로그램에 한정 프로그램에 완전히 휘둘리는 정도의 시장이면 그 다른 그 매매 주체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프로그램에 완벽하게 휘둘렸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예, 예, 예. 그런 정도. FOMC 앞두고 아무것도 안 한 거지 그냥. 그렇죠. 가만히 있어 보는 거지. 그러니까 선물 지금 딱 이렇게 보니까 선물이 6천 개니까 쭉 20몇 포인트까지 빠지다가 이게 5천 개로 딱 줄어드는 그 시점부터 20포인트 안짝 내외로 싹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시장은 뭐 선물이 외국인들이 얼마나 걷어주느냐에 따라서 마감 지수는 결정이 되겠구나 했는데 실제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제장은 우리한테 유의미한 어떤 덤딩들을 전혀 안 알려준 그런 시장이다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일종의 약간 투기적인 그러니까 마음 급한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장에.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투자자들이 일반 대중 투자자들보다 이게 전업 투자자들이나 여기 아주 굉장히 그 좀 특화된 내공이 센 네, 전문 투자자들이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끼리의 이 그 선수들끼리의 라운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돌아가면서 붙이거든요. 그래 거래는 안 늘지. 네, 네. 거래도 뭐 많이 안 늘고. 원래는 이제 선수들끼리 하면은 거래가 안 늘어요. 네. 이 선수들 하는 거 보고 나도 선수 되겠다고 쭉 들어와지 거래가 폭증하고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약간 버블이 생기는 건데 네. 지금 그게 안 일어났다고. 그렇죠. 그게 신용 축소라든지 이런 걸로. 네, 신용도 뭐 안 늘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은 되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나죠. 아 수익 올리기가 너무 좋아 시장이에요. 팍팍 올라오니까 올라올 때 수익률이. 네. 근데 제가 저번에 예전에 정프로한테 한번 얘기했나? 삼성전자 왜 그 액면 분할 했잖아요. 네. 260만 원에서 4만 원, 5만 원대로. 네. 그래서 막 광분하고 개인들이 사는 거야. 네. 오, 나도 삼성전자 주주 된다고. 네.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러냐. 아유, 당분간 주가 탄력적으로 못 가겠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그 전에는 몇몇 외국인과 몇몇 기관, 국민연금 이런 데만 갖고 있어.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아. 여기서 안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쭉 올라가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막 개인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아 누가 투자가 어지러워지는 많아졌죠. 거야. 참여자가 많아져. 어지러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평탄해지는 거지.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매스하게 이렇게 그렇지. 움직이게 되는데 네. 지금 시장은 그 매스가 빠진 빠져 있죠. 네. 네. 그래도 올라가는 거 확 올라간다. 네, 그렇죠. 네. 그 소형 투자, 일부 투자자들이 쏠려 있는 시장은 크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망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전망치를 잘해서 잘 길목을 잡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나는 시장인데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뭐야? 뭐 도대체 뭐 되는 게 없어? 뭐 이런 시장이 계속 근데 하나 전해드릴게요. FM 가이드 분이 여기서 또 계속 저걸 하시는데 야, 좋은 정보를 계속 올려주시는데 애플이 3개월 동안 20% 올랐고 네, 네? 많이 올랐습니다. 페이스북은 3개월 동안 이게 페이스북 거의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막 뭐 누설되고 그래서 24% 올랐고 야, 넷플릭스 3개월 수익률이 43% 올랐고 그러니까 팡류가 네. 와 대단한데 야 SK증권의 김효진 이코노미스트 대단한데 나 미국 시장 주도주가 꺾이면 맛이 가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한 게 그렇게 네. 많이 오른 팡류가 더 계속 갈 거라고 계속 얘기했거든 우리 프로에나 한경에도 나와서 네. 야 진짜 이렇게 많이 올랐네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중국 주식 지금 얘기 별로 안 하는데
중국 주식이 시장이 25% 27% 막 이렇게 올랐어요. 네. 어제 살짝 조정을 다시 받았지만 그럼 종목별로 40% 50% 오르는 거는 많아요. 근데 사람들 지금 중국 시장에 관심 없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워낙 많이 물려서 아니에요. 제가 예상을 해보면 그렇지 워낙 많이 물려서 그런 건데 시간이 지나서 얘네들이 막 한 시장이 막 50% 막 이렇게 오르면은 종목별로 100% 200% 오른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꼭 그런다는 거예요. 네,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중국 시장 이제 미국중 관련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탄력적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시장이 더 오르면 그때서야 그 대중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꼭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대중과 똑같이 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 대중적의 투자 심리를 좀 올리자고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런 흐름들이 꼭 나오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이렇게 붐업이 돼서 버블 비슷한 느낌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이 고동치고 흥분될 때는 항상 냉정을 유지하자 이런 말. 야, 근데 오늘 곽 부장 오시기 전에 네. 많은 우리 저 채팅방 참여하신 분들이 야 오늘 곽도기 부장 펌프질 대단하겠다. 야 오늘 곽 펌프 진짜 왜냐면 얘기한 저기 베스트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근데 아 굉장히 차분해졌네. 아니, 굉장히 차분해졌어. 아 기존은 뽐뿌예요. 저희 기존은 항상 뽐뿌인데. 어 근데 네. 굉장히 그래도. 네. 그럼 지금 그 중국은 막 뭔가 화려해지기 전입니까? 아 근데 이제 일단 한 번 정도는 다 한 타임에 올라왔잖아요. 워낙 많이 빠진 거에 반등은 된 거예요. 네. 반등은 이루어졌으니까 이 다음 번에 이제 미중 무역의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여기서 한 번 더 슈팅을 할 것이냐인데 조건은 되게 좋은 거예요. 뭐냐면 그 세금 면제까지도 굉장히 큰 규모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계속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번 상승으로 반영이 된 건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쭉 올라가려면 미국에 의한 이런 압박들이 심리적으로 싹 가시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또 시장이 슈팅을 그 하겠죠. 심리가 다 불안 심리가 가시게 되면 열심히 또 다 올라 있겠지 이미. 그죠? 그럼 그 전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안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저 생각에는 약간 긍정이 더 많습니다. 중국 긍정이 시장에는. 많습니까? 예, 예 긍정이 많습니다. 한국보다 더 긍정이 많습니까? 아 근데 한국 시장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주식 대한 사람 대안으로. 대한 사람 대. 네. 네, 그럼 어떻게 갑자기...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은 길이 보존할까요? 아 그 주식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다는 거가 증명될 거예요. 우리 저 곽 부장께서 네. 그 애국심을 발휘한 건 좋은데. 네. 한국 사람이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와야 돼요. 아, 그것도 참 그러네요. 에? 네. 미국의 부가 미국에서 다 만들어진 겁니까? 미국 미국 사람들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런 애들이 전 세계 돌아다니고 일본에 가서 니케이로 그냥 일본 애들 다 거덜내고 다 갖고 간 거 아니에요. 아. 물론 우리가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투자에 관련해서는 국부라는 게 그래요. 밖에서 돈 뭐 우리 수출만 그게 뭐 국부입니까? 에,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야금야금 우리 부를 일구고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저 우리가 저 나스닥 가서 한번 다 털고 올까요? 다 털리려나? 일단. 근데 일단 우리 집안이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있어가지고요. 네. 네, 우리 집안부터 좀 먹여 살리고 채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돈이 많아요. 주식시장이 없을 뿐이지. 네. 다른데 돈이 엄청 많아요. 사실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지. 네. 밖으로 나가는 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사실 이거예요. 지금 얼마나 한국 시장에 관심이 없냐면 왜 해외 주식 관심 가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네. 네? 저는 이제 중국 시장 폭락했으니까 그건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보면 2년 이상 이렇게 쭉쭉쭉쭉 빠져있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해서 중국의 대표, 초대형, 중국의 대표면 미국 수준의 그 캐퍼가 된다는 걸 우리가 BTS? 아니, BT 그 바이두, 텐센트, 하나 또 뭡니까? 알리바바. 알리바바. 아, 이 BTA. 예, BTA를 통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대표 주식들은 앞으로 사이즈가 하는데. 네,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네. 그런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런 주식들이 폭락을 거듭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 애플 같은 게 반토막 난 거예요. 그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우리 표현은 완전 떡락했을 때 접근하고 그런 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비교해 보면 국내 해외 주식은 왜 대형주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잘 모르니까 중국 자료 나오면 읽을 수 있습니까? 번역 안 해주면 못 읽죠. 몇몇 사람 빼고는. 네. 근데 한국 주식시장 원하면 바로 접근이 되고 원하면 분석이 되고 관계 기업의 어떤 내용인지 재무제표까지 싹싹이 뒤져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게 용이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 시장이 훨씬 더 편하게 잘 접근할 수 있는데 해외 시장을 본다는 건 그만큼 여기에 대한
심리적인 경색이 심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저의 기준은 펌프라는 게 너희들이 그렇게 나쁘게 봐. 계속 나쁘게 봐. 난 좋게 볼 거야. 저는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좋게 보면 난 경계할 거야. 이런 태도인 거죠. 네네. 네. 하여튼 뭐 그렇고요. 아, 지금 방송 참여자들이 나쁘게 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방송 참여자분들은 제가 보기엔 저희들하고 거의 입장이 비슷한 분들이라고 아, 여기 다 곽 부장, 네. 곽상준 부장 저 지지자들이에요. 네. 네. 지지자. 감사합니다. 그, 지금 선생님이라는데 아까 네, 다른 거 보면은 이제 그 이제 유가 60달러 됐어요. 네. 아, 네. 참. 드디어 계속 그 아, 이번에는 예, 네, 미국 재고가 그 떨어져서 이렇게 네. 된 건데요. 기름을 넣으신 분들에게 복이 있으라. 자, 근데 하기야 뭐 아, 자, 어쨌든. 자, 근데 이분들이 그 오펙 쪽에서 하는 얘기는 브렌트유 60달러대 중반 이 정도 가격은 너무 불만스럽다. 70달러대 중반까지 계속 치고 올라가서 더 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펙의 기조는 가격을 더 올려야만 한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감산을 4월 달까지도 계속 유지할 거라고 어제 얘기했고 감산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오르는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반대의 압박이 즉 뭐 트럼프의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제 와서 이걸 꺾을 것이냐 여부인데 어쨌든 현재 오펙의 감산 정도의 흐름이면 저점은 분명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 지난번 어제는 어젠가 그제는 제가 ITM 해가지고 조선업 말씀을 드렸는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슬슬 검토를 시작하셔야 되는 시점이 오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 아, 그렇죠. 예, 좋은 얘기네. 예, 여기서 유가가 더 올라가면 신재생 에너지들이 눈에 띄게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발전이라든가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 에서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해서도 유럽에서 특별히 폭스바겐이나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일종의 테스트 배드 수준의 자동차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양산 수준의 준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고 2020년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만 대 수준에서 몇십만 대 수준으로 이제 뻥 뛴다. 예, 커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대로 된 양산이면 몇백만 대 뭐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만 몇십만 대라도 의미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1차는 뭐 2차 전지 뭐 이런 쪽으로도 있겠습니다만 발전이나 재생, 신재생 쪽으로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업을 딱 보면 2차 전지도 요즘 잘 안 움직이거든요. 도대체 왜 안 움직이냐? 근데 제가 그 우리 요즘 케인즈의 고용 화폐 이자 그 일반 이론 읽고 있는데 투자자분들은 뒤쪽에 하나 한 챕터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앞쪽에는 개념 정의한다고 굉장히 어렵게 써놔갖고 굉장히 힘들고 뒤쪽은 사이클에 대한 얘기하거든요. 사이클을 아주 기름지게 학적으로 쫙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그 이 공황과 호황의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이 주식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호황과 공황이 반복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큰 틀에서 큰 그 버블과 그 패닉이 오지만 업종별로도 버블과 패닉이 계속 오고 있구나. 제가 이 2차 전지 생각을 하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작년에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미래 전망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과잉되었었거든. 버블이었거든. 네. 그리고 그렇게 따져보니까 조선도 버블이었던 거예요. 근데 버블이 깨지면서 이제 패닉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패닉으로 가면 이 상처를 회복하는데 이 책에서 나오는 게 일정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자본의 한계 효용이 제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가 회복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예. 네. 그 얼마라고는 안 나와 있고요. 아, 그건 이제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죠. 한 2, 3년 얘기도 하고 그래요. 네. 버블 붕괴 되면 일정 시간 지나야 된다는 얘기는 나도 글쎄 뭐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네. 우리 곽상준 부장이 얘기하는 맥락을 지수 얘기를 하나도 안 했는데 예를 들면 전기차다. 네? 전기차다. 이거는 결정된 거예요. 대세. 미래의 디젤 차가 지금보다 10배, 100배 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거나 아니 정신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래의 전기차가 디젤이나 그 화석연료 차들을 다 없앨 것이다. 이건 결정돼 있는 얘기라고. 그게 전기차가 됐든 수소차가 됐든 가죠. 그죠? 근데 그 안에서, 그럼 핵심 부품인 지금 2차 전지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서의 사이클은 있어요. 네. 근데 긴 맥락에 비해서는 이거를 이걸 소비해줘야 되는 어떤 이 전기차라는 대세가 살아있는 한
이것은 단기간의 파동은 있지만 그쵸. 계속해서 우상향해. 네. 물론 그 업체가 떡락할 수는 있어요. 네, 경쟁력이 없어져서. 네, 그러나 네. 이 인더스트리 자체는 그렇죠.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다라는 네, 지금 것들.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인더스트리가 살아있는 쪽에서 하시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아예 거덜거덜 너덜너덜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갖고 있는 현금만으로 50년도 살 수 있어 이런 회사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겠습니다만 인더스트리의 흐름들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인더스트리는 내 눈에 보일 때 지금 일반 내가 일반적인 투자자 수준이라면 내 눈에 보일 때는 이미 끝이다.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첨언하면 사양 산업에서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거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어려운 과목을 택하지 마시라고. 네. 성장 산업에서 네. 잘 나갈 수 있는 산업에서 그나마 좋은 걸 고르는 확률이 높지. 네, 네, 네. 굉장히 이건 산업 자체가 디클라인에 계속 우하향. 거기서 살아남는 그래도 괜찮은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네. 그냥 그렇게 되려면 항상 공부해서 사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 두시지 않으면 내 눈에 보이면 이미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은 이미 늦었어요, 자기. 금이 이미 늦었어요, 자기. 시간이 네. 40분, 40분. 네, 가야 되겠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네. 내일 다시 얘기하시죠. 야, 알겠습니다. 박상준 부지 전문장한테도 2,500원 안 내는데. 야, 이게 영향력이 딱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야, 만 원대 2,500. 야, 어떻게 매일 오시는데 2,500 4분의 1을 찍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함께 해주신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아유,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차분해졌는데. 네? 아, 굉장히 흥분해서 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네. 과잉 펌프가 나올 줄 내가 다 결심하면서 자제시켜야지. 혼내려고 그러셨는데. 아니, 혼이 아니라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본인이 밸런스를 찾아. 네. 자, 그럼 저희도 밸런스 찾으면서 내일이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네요. 네. 아, 이제 하루만 더 고생하시면 되니까. 오늘도 내일도 녹음이 있다는 사실. 주말에 또 저희 컨텐츠 폭탄이 떨어질 거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항상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오고 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